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늘은 2021년 5월 30일 올해 실록의 계절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33편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뜻을 새기고 이 말씀 가운데 감춘 비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 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찬송가 220장 찬양하는 주님 앞에 연합된 찬양 한번 같이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너무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조매돌을 용서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수로 섬기나니 한끼하나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리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미 찬양 가운데 다 들어있죠. 지금은 사단이 우리를 무엇이든지 분리하는 분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여 주도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요. 말씀의 진리도 하나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가 하면 사단은 뭐든지 따로따로따로따로 개인주의를 나가는 거죠. 연합이 안 되는 거죠. 혼자서는 무엇인지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일은 무엇인지 함께 함으로써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넘치는 것을 나눠주면서 살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말씀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서로 붙잡아 주라고. 진리를 떠나서
배도를 하는 사람은 가차 없이 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도 속아서, 이단에 속아서 나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돌이켜서 진리 안으로 오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단의 모든 일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사정 없이 멸하라 그랬어요. 가나안의 칠족적은 몸을 말합니까? 가나안의 일곱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귀신, 그들이 섬기는 귀신. 우리가 보통 가나안은 그냥 천국에 들어갔다고 배웠고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알았지만, 말씀을 구속자적인 면서 깊이 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거 아니었어요. 홍해는 잡족들도 갔죠. 누구나 다 갔어요. 모세 따라서 율법 따라 갔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바톤이 넘겨주면 저는 어떻게 갔습니까? 요단을 건널 때부터 여리고를 향하여 갈 때는 달랐어요, 사정이. 오직 제사장들이 앞서서고 말씀으로 양각나팔을 불면서 모맹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가장 많을 때요. 물이 가장 많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나오죠. 에논이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도. 에논이라는 말은 물이 깊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맹이 흘러서 물이 흘러 넘치는 그곳을 홍해를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건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요단을 걸을 때는 사정이 다해요. 물이 그대로 흘러 넘치고 있는 데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머리에 이겠죠.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가슴까지 차오른 물을 발을 디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선 사람이 뭘 건너가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는 건 그 다음엔 천국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찬양하고. 요단강은 죽음을,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었다가 다시 연합하여 살아나는 곳이 요단강 세례 아니에요? 예? 에베소,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죽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라야 부활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때 부활의 믿음이 들어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 사탄들은 어쨌든지 흩어놓지만 여리고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되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말씀을 앞세운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동안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하면서 하루에 보통 150명에서 20명, 200명씩 자그만치 40명이 죽었으면, 40년이 죽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오직 누구만 들어가서 갈렙과 또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것을 눈으로는 들었겠죠. 보면서 눈으로는 보지 못한 세대, 부모가 살아 생전에서 듣기는 했겠지만 눈으로는 보지 않은 세대들. 그리고 또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없이 오직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멸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그 인도자들에 대해서 계속 결국은 세우신 종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 23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 그랬다 해가지고 그 말씀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사용들 해요. 보면은 근데 실제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응?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런 말을 한 대로 귀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못된 말하고 악한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은 그대로, 네 믿음은 그런 믿음이니까, 너희 믿음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대로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제가 지금 가나안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지만 가나안은 칠족 속에 있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응? 가나안을 눈앞에 둔 마지막 때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충만한 무기, 성령,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에베소 6장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꼭 내게 믿음이 오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제사장만 따라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묵상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말도 사실 우리가 묵상 기도 하는데 기도는 묵상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말씀은 묵상이고 기도는 반드시 소리 내어서 부르짖어 말아야 돼. 거기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신 거 무슨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위로가 받을 것이며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리고를 건너는 사람들은 이제 오면서 믿음 없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거리고 다못 따라오죠. 이제는 정말 제사장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언약궤를 내 가슴에 품고 머리 위에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존귀하신 분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이 팔다리 다 빠졌고 허우적대고 못 써도 식물 인간이에요. 뇌가 살아있음. 엄마 밥 줘. 화장실 가고 싶어. 손 닦아줘. 말을 할수 있단 말이지. 생각이 있으니까. 왜요? 말은 영이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짐승들이 많이 있지만 말은 아무도 못합니다. 자기네들끼리 표현하는 건 각자 있겠죠. 새는 새 말하고 말은 말 말하고 짐승은 짐승 말하고 식물은 식물들끼리 할 겁니다. 어? 산들바람 불때 그죠? 오늘은 추워. 아, 오늘은 날씨가 좋아. 엄마 버린 날을 쏘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네끼리. 그렇지만 하나님하고의 대화는 그것들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사람에게만 주셨고 말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는 누굴 닮았어요?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낳았다 그랬어요, 아들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짐으로써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널 때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가나안 칠족족하고 싸워야 됐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사, 여리고는. 전부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끊어버리고 거기에 귀신들의 모든 것을 다 멸하해버리고 완전히 차지하라고 그랬었죠. 완전히 완전 정복을 말해요. 근데 완전 정복했습니까? 어떤 지파도 못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또요 누구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가 80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40대와 같으니까 어? 그전과 같이 아직 기운도 있고 모든 게좀 쉬워. 내게 헤브론 산지 가장 험하고 산재가 험하고 지형이 나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내게 주소됐던 갈렙 지파만 그쪽으로 갔잖아요. 예? 그죠? 유다 지파에 속하는 갈렙 지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 어디를 차지해서 헤브론을 차지했고 헤브론은 결국으로 뭐가 됐어요? 모리아 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가나안은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미 가나안 지금 완전한 천국을 못 갔잖아요. 바라보고 가는 중인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수 있는 데서 싸워 이기는 사람만 이제 들림을 받든지 완전한 부활로 들어가든지 하겠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아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살아계신 분들은 90년, 80년 우리 김영석 연세대학교 교수님도 102살이시잖아요. 올해가 연세가 춘추가 그러면서 살아계셔서 주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형제가 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아무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이것은 다윗이 성전을 올라가는 기도로서 올린 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볼까요? 보라, 형제가 뭐하여 연합하여. 연합. 한 식구로 돼서 살아야 되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라고 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난 크리스찬은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는 거하고 born again Christ 다른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죽기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만 영적 형제가 되게 되겠죠. 또이 영적 형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연합이 있습니다. 나도 내려놓고 너도 내려놓고 누가 되죠? 바나바처럼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고 동거해서 이 사도행전의 그 핍박 시대를 이기고 나갔던 것처럼 따로따로 삶에서는 연락도 안 되잖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연합은 뭘로 합니까? 첫째는 뭡니까? 기도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단 먼저 기도부터니까. 그래서 무슨 단체들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해요? 모여서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받아서 내가 기도한 대로 또 기도한 모든 각자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로 모는다 말이에요. 그래, 말씀에 하나가 되면 아멘 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이에요. 진정한 연합이에요. 연합이 되면 어디에 살든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어도요. 우리는 어디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같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래. 무슨 얘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서 치리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공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한 집에서 같이 살자. 그래서 한 교회에서 같이 섬기죠. 한 구역에 있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동거함이에요. 그래, 동거함. 우리 지금 잠언에 보면요, 한 조각 떡만 보고도요, 응?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집보다는 채소를 먹으면서 더 어떻게 해요? 화목한 가정이 좋다 그랬어. 우리 잠언 15장 16절인가? 거기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다음처럼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온가 보면요. 18절에 보면요. 분을 시비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연합해서 하나로 간다고 하지만 사람이 개성이 다르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분댈 일도 있어요. 때로는 화난 일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어요. 다툴 일도 있어요. 노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분 내는 거를 버디해. 화가 나긴 나지만 어떡해요? 참고 또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보고 이런 사람들은 뭘 하게 되나? 시비를 그치게 하는 자다. 아, 내가 생각해보니 네 말도 옳다. 당신 말도 옳다. 그런데 우리의 처지의 환경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본다면, 이것도 이렇고, 이것도 이렇고 하니까, 여기가 종점인 것 같다. 이러니까 더 이상 다투지 말고, 당신이 이 편에 요것을 좀 내어놓고, 당신이 이 편에 저것을 좀 내어놓고 해서, 이 시비를 그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모략과 모사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때에, 어떤 일이 있든지 경영을 이루는 어떤 일이든지 연합을 위해서, 잠언 15장 23대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응? 때에 맞는 말요. 얼마나 비길 데 없단 얘기죠. 아름다운 곡 칭찬이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은 사람이 남이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갈수 있는 말씀이 항상 있는 사람들이 모기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말씀의 모기. 성령이 검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해서 무찔러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면 그 하나님 뜻에 얼른 내 자신을 드리고부터도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가 천사가 되어주고 서로가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주고 서로 군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지한 자는 미련을 즐겨 하고 또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철을 바르게 하는 요런 사람들이 끼어서 뭘 하나, 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하신 말씀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요때의 그 입의 대답을 지혜롭게 하면 또 기쁨을 얻게 하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두 다한 길로 가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하는 것이 뭐예요? 연합해서 동거하는 일인 줄 믿으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므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고 칭찬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을 받게 하는 이 모든 게 오늘 본문에 그냥 본문 그대로만 갑니다. 영적인 영해를 하지 않고 직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는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찬양 사역자가 되고, 어떤 분은 율동 사역자가 되고, 어떤 분은 음식으로 수고하는 마르다 같은 사역자가 되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또 선생의 사역을 하고, 어떤 분은 섬기는 사역을 하고, 어떤 분은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응? 어떤 분은 다스리는 사역을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시는 그 모든 각양 은사들의 한 몸을 이름으로써,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한 몸을 이룬 은사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거 뭐예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여기에 보면 수염. 그래서 수염은 뭐래요? 아무나 기르지 않죠, 수염. 옛날에 훈장 선생님도 수염 양쪽으로 기르고,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왕들도 수염을 이렇게 길러요. 뭘 말해요? 권위를 상징하죠? 수염, 권위. 애들은 수염이 안 나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그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염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염은 이렇게 쪽 짧게 깎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는, 흘러내리는 이렇게 길게 하는 거. 그래서 수염, 곧 누구예요? 아론의 수염 흘러. 할렐루야!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연합시키고 동거시키고 칭찬받게 하는 이 모든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예? 종들 아론은 제사장이죠? 네. 말씀 전하는 자예요. 예배인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나 그 종들이 과연 보배로운 그림의 수염이 곧 흘러내린 같이 영적 권위를 갖 우리들만은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눈두 개, 콧구멍 두 개, 귀구멍 두 개, 입 하나, 목, 머리, 손발 똑같은 존재. 뭐가 달라야 될까요? 우리들은 말씀을 전하는 항상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처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 않았어요. 그 지금 이제 아침에 이번에 제가 3박 4일을 그 성령 충만 영성 회복을 위한 성회를 다녀왔습니다. 뭐 저기 덕산인지 덕천이지 있는 온천에 있는 거기 뭐 이름도 잘안 외워지는데 그곳에 가서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플라스 리조트. 스플라스 리조트라는 곳에서 2021년 5월 24일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오랜만에 요즘 웬만한 기도원 가서 그런 말씀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정말 진실로 깨고 깨고 왜 그런 일이 있어? 아롬의 수염에 이렇게 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흘러서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거기 세우는 종들마다 100%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은 너무너무 기대한 강사였는데 너무너무 기대치가 끝났어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고 딴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분이 너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평소에 유명태를 가지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래도 웃는 사람도 있고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린 거기 웃으러 간거 아니죠. 영적 각성을 하러 간 겁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고, 더욱이 그 대회를, 이번에 인도하신 분이, NFC 그 교회,
세원부, 운동본부라는 본부에 이번 일을 대회장으로 수고하는 안수도 받은 지 며칠 안된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으로 오랫동안 훈련을 잘 받으시고, 저는 이제 미국 갈때 같이 처음 외국을 발을 미국에 발을 처음 들이게 준 사람이 저죠. 그런 인연으로 거기에 우리 또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변함없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지는 듯 우리도 그랬어요. 여기 지금 온전하게 못하고 보이지 않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서로 드러내지 않고 한쪽은 참아주고 한쪽으로는 또막 기도로 밀고 왔겠죠. 참을 사람이 참아줘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면서 와서 이제 안수를 받고 작년에 제주도에서 성회를 하셨고 올해 이제 두 번째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이 코로나 시대에 적정 인원으로 원래는 삼척에 있는 쫄비치에서 엄청난 거죠. 뭐 목사님들 모이면 그냥 싼거 먹고 싼데 자고 이런 것만 찾는데 아주 하야 그야말로 천국을 누리게 해줄 만큼 고아스럽게 아,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그러면 돼야 아니요 누구 후원받아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가고 자기가 섬겨주고 싶은 사람도 자기의 수고하는 것으로 섬기니까 누구 공짜 이거 아니에요. 단지 선교사님들을 초청하는 분들도 조인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돈을 대주게 해가지고 갔어요. 아주 후하게 멋있게 먹고 멋있게 막 자고 멋있게 누리고 뭘 누렸을까요? 그 가운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착착착 손발을 이루면서 기도를 얼마나 준비하고 했으면 그렇게 아름답게 연합이 돼요. 한 사람도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었고 자기 앞에 오는 일을 뭐든지 섬기면서 아름다움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분하고 통화가 이번에 행사 끝나고 와서 서로가 내가 할 때는 그분이 못 받고 그분이 할때 내가 못 받고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또 전화를 받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전할 말씀 이걸 확 바꾸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머리 쪽에 가슴 쪽에 있었던 건데 어머나 어떻게 아버지 주님 그러나 말씀은 제가 전합니까? 내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는 입만 벌리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사역과 또 나와 현재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이리 가려고 저리 가려고 뭐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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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낱이 쪼개서 사람도 이제는 뭐 마주보고 밥도 못 먹게 만들고 옆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만들고 전철도 뭐고 불법하는 데가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춤추는 댄스장도 다 돌아가게 그냥 하면 또 그냥 놔두고 교회들만 다섯 명이 모여라 밥도 먹지 말아라 뭐좀 먹. 우리가 왜그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법으로 제정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자기네가 임시법을 만들어서 쓸 뿐이에요. 원 법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여기에 단호하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하고 하는 목담도 이번에 제가 듣고 보고 왔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셨는데 세상 가운데 떠는 명예로나 돈으로나 지식으로나 뭐 비길 게 없이 아쉴 게 없는 분이었지만 대단한 유교 집안의 가문의 자손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천국 보여주고 지옥 보여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고 조건을 붙이고 그 복음을 전해 그 가문에 복음을 전해준 그 여자분의 그 사모님의 친구 되시는 분이 맨날 술을 먹고 헤매고 다니는 그분에게 와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라 이말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는데 오살리도 잊어버려서 못 사는 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기도원까지 가서 거기 가서 기도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가 불 받고 성령 받고 뭐다 받고 엄청난 걸 받아놓으셔서 그날부로 세상 그 목사님 되셔서 지금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선교를 하시고 하시는 정말 대단한 목사님도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이기웅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기웅 뭐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또 뿐만 아니라
또 이석원 목사님이란 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또한 얼마나 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말도 못할 아침에 그 열매들을 믿고, 정말 그 보잘것없는 목회에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들어 사용해 주셨더라고요. 여성 목사님으로도 신숙자 목사님이란 분이 있으셨는데, 이사를 해보기 위한 구현의 비밀을 룻기를 가져 하셨는데, 또한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랬든가 저랬든가 하여튼 저는 오래간만에 가서 정말로 말씀에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도전을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보배름 씌운 것 아론의 수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권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이제 그 수염 흘러서 뭐. 아론의 수염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우리들의 강대장이에요. 아론은 제사장의 옷은 입은 복음의 옷이고 말씀을 전하는 옷이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제가 그렇게 전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깃까지 흘러 어디 가요? 성도들에게 내려가요. 어디서요? 헐몬의 이슬이요. 헐몬의 이슬. 보통 이슬이 아니고요. 헐몬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 헐몬 아니에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제일 높은 산이니까 이슬이 제일 먼저 맺히는 곳이라는 깨끗한 이슬이 맺히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제일 먼저 들릴 수 있는 곳이라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그의 옷자락, 옷깃까지 성도들에게 내려지는 것 같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 내려지는 것 같다 그러세요. 똑같다 이러니 같다는 건 오나지. 같다는 얘기도 똑같다. 하나거든요. 이코르가 된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와 같고, 또 뭐와 같은가? 헐몬의 이슬이, 그죠? 금방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에서 이슬이 깨끗한 이슬.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시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시온. 많은 사람들이 시온에서 지금도 뭐 시온 신학교, 시온 뭐 돌아가자, 시온 어쩌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는 온 세계적으로 시온이 좀 주의자들이 자기 고토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것하고는 달라요. 무슨 시온 신학교를 이단들이 지금 신천지 같은 데도 시온만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온은 이사야서라든가 뭐 다른 데 여러 성경 여러 곳에 보면요. 버림받은 시온이 있어요. 찾은 바된 시온이 있어요. 잃어버린 시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택하신 바된 시온. 할렐루야. 택한 바된 시온이 있어야 되는 거. 오늘은 각 사람이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각 사람이 각 처에서 아마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거기가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가서 왜 들어간다? 아이 거긴 지하실이야, 냄새야, 성도도 몇 없어. 저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를 순방해보고 예배드리기 좋은 분위기, 의자도 좋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뭐든지 마음에 들어 차도 고급차만 갖다 놓고 에어컨 딱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만 찾아서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지. 그런데 은혜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든 내 마음의 영적인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지금 많은 세상인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하는 거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갔도다. 아무데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집회를 다니기도 하고 집회를 가보기도 하지만 아무데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이번에 갔던 NFC 교회세운동본부에 그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 한국교회 강단들이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저 또한 부족한 부분을 도전을 받고 물론 뭐 제게는 뭐아 목사님 말씀은 어때요 어때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말에 저는 연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성령의 도구로 오늘 쓰임을 받았는가? 우선 내 입술을 통하여 전하고 있지만 내가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먼저 깨닫고 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원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 하나 아니면 찬송 한 줄, 단어 하나 주시면 주님이 주셨으니까 언제나 미리미리 준비시키고 미리미리 기도를 시켜서 푹 익히고 익히고 익혀가지고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익힐 때는 저는 때로는 이 책도 좀 보기도 하고, 저기서 들은 얘기도 쓰기도 하고,
원고를 만들어야 되는 건 그렇게 만들 때도 있으면 실수하지 않아. 그런데 어때요? 강단에 딱 올라오면 그거 하나님 날려버려요. 선풍기에 날려버리든지 실수로 그걸 떨어뜨려버려. 주술 수 없잖아요. 못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 주여.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는 오늘 예수님의 구유처럼 나는 밥통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내이 밥그릇에, 이 염을통에 뭔가 담아주시지 않으면 성도들은 먹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남들이 볼 때는 목자고 남들이 볼 때는 담임 목자고 남들이 볼 때는 말씀 전하는 자니까 주여 내 모습은 십자가 뒤에 불이 가려주시고 미처 회개도 다 못한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혈기나 그걸 회개할 수 없죠.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부부가 있는 분들은 도와줘. 사모님하고 다투고 애들 막 얼굴 찡그리고 그런 채로 시간 내서 올라가서 인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저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성도들이 옷깃을 이렇게 내려서 옷깃까지 내리는 그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옷깃까지는 그 은혜를 먹고 가게 해 주옵소서. 이 염을 통해서 먹고 갈 것이 있도록 주여 이 염을 통해 항상 새로운 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요번에 어떤 여자 목사님 에스겔 저를 그 그림을 띄워갔으면 하셨는데 참 은혜스러웠어요.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까지 오는 신앙이 있고 가슴 가지고 헤엄칠 만한 넘칠 만한 그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하셨고 또 마른 뼈들에 대해서도 또 어떤 목사님은 에스겔서 37장 가지고 하셨고 굉장히 이렇게 말씀들이 평소에 그냥 성경을 읽기만 했던 내용만 알았던 것이 나도 그렇게 정말 그 아론의 옷깃에서 흘러내린 것 같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옷깃에서 흘러내린 것 같은 말씀으로 전해질 때는 정말로 생명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체험을 하고 물론 늘 체험합니다. 그렇지만 더왜 세상 일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모든 환경 다 제껴버리고 코로나 시대에 암 환자가 그런 데 가느냐 그러고 뭐 난리 났어요. 아예 어디 간다고 소문도 안 냈어요. 잠깐 어디 갔다 온다. 그리고 어디 저를 돌보는 우리 권사님한테도 일절 말안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말은 뭐할수 없이.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이제는 제가 길러든 애견 우리 또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누가 요양원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저에게 이쁜 구피들을 좀 주고 가셨어요. 구피들을 저한테 오게끔 통로를 만들어 주고 가셔서 그것들을 누가 먹입니까? 낮에는 불도 켜져야 돼요. 어두워서. 그리고 밤에는 불도 꺼져야 되고요. 먹이를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주는 제가 갔다면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부탁을 하니까 할수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는 시간에 쫓아와가지고 아침 일찍 쫓아와서 저에게 목사님 사랑하고 제가 오늘 여기다가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저는 이렇게 누군가가 뭘 이렇게 좀 주면 그 돈을 안 씁니다. 사랑하, 너희 주님과 함께 정답이다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샬롬 하고 우리 기도방에 있는 김미 권사님이 예,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고 제 손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멋지고 성대하게 그한번 권사 직분을 주기 위해서 정말로 천국잔치를 열어드리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하나님 다른 곳에 다니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죠. 통합주교회를 다니시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도 연합하여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가게 하실 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솔직히 말해서 통합주교회들은 거의는 WCC 가입교단들이잖아요. 교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은 그렇지만 교회와 그 담임 목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도.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에서 물러서 옷깃이 내린 갖고 여기까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 자는 우리가 되어 헐몬의 이슬이 시온, 택하신 시온을 내린 갓도다, 갓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또,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나 지금 한 거나, 저는 또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면, 구약은요, 섀도우,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누에, 뭐의 그림자예요? 신약의 그림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믿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뭐예요?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 실장으로 오신 게 실장이에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뭐죠? 믿음은 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해서 누구 사역입니까? 보지 못해요. 지금 내가 보지 못해요. 그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걸 보지 못.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것 같은 변종 인간들이 나오고 또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는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처럼 봉하면서 간소에다 때가 되면 뭐 열어라. 아니요, 이거는 열린 책이에요. 오픈북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별의별 말로 다 풀어도 강의로 들을 뿐이지 실제로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들에게는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14살 때 요한계시록 어느 장면에서 하나님 제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난 그거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시대에 와서 이제 말씀 좀더 깊이 이해하면서 보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왜? 열린 책인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당달봉사예요. 열렸는데 못 봐. 보기는 봤는데 겉만 봐. 그 내용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으로는 모든 깊은 것까지 다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성령의 눈을 열어주신 우리는 요한처럼 땅에서도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목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연합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죽도록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이 목표가 뭡니까? 저는 예배 때마다 이 말을 안 빼먹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 두 가지 중에 너희 앞에 오는 생명과 사망, 저주와 복을 두었나니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그랬다. 천국 지옥은 자기의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을 내가 해야 하나님은 그 선택을 받아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해서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태로부터 구별하여 내는 종들도 있잖아요. 시므온처럼은 언제까지 살 것이다. 주의 구원을 보았으므로 이제 내 삶은 끝났다. 불러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영원히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게는 모든 것이 때를 주어 우리 하나님은 전도서 3장처럼 때를 주장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주장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카이로스. 또 하나는 뭐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뭐예요? 사람도 천사도 예수님이라도 몰라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 한 분만 아셔서 그 일을 시행하시는 때 그것이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정해놓고 언제 방학하고 언제 교육과 언제 뭐 이거 사람이 정하는 때. 응?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시온의 산들같이 시온의 산에 앉아서 헐몬의 이슬을 먹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만 뭐가 있는가? 여기에만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아 제가 전하는 이 자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흘러내려는 곳에 그곳에서 다 같이 합시다. 우리 3절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첫째는 보라. 이건 뭐예요? 칭찬한 거예요. 이미 형제가 연합해서 동고를 잘하고 다투지 않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들을 이미 칭찬한 거예요. 시편 133편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겪어가야 할 과정이 뭐냐면 보배로운 머리에 있는 성령이 충만한 기름으로 흘러내는 강단을 흘러내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 3절 이슬이 헐몬의 이슬이 찬대는 느림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건 은혜. 한마디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을 탄대는 것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란 말은 하늘에서 이슬 같은 생명의 생명수가 내려오는 게 은혜거든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거저 주시는 거.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게 은혜라고만 가르치는데 그거 아니에요. 위에서 이슬 같은 은혜가 거저 주시는 거가 내려오는 거.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슬에서 내리는 이것이 산들. 산들은 이거 무슨 말일까? 여기 이 산들이 비밀이죠. 이 산은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어요. 들을 말하지 않았어요. 산을 말했어요. 들은 그냥 걸어 다니면 돼요. 평지니까. 들판은.
근데 산은 뭐예요? 야산이라도 조금 속으로 해야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산들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산지가 뭐 헤브론 같은 산지 같은 산지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나눠진 12지파에게 나눠진 다 조금씩은 여리고 그 주변은 평지도 있지만 여리고 평지도 있잖아요. 산지도 있어요. 유대들은 산들이 그 높은 산이 없습니다. 유대 나라는. 그러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그 산들 뭐야?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산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리는 거예요. 내가 10평밖에 없는데 10평만 내지 20평 줘봤던 남의 거예요. 남의 은혜 잘 받는 거 소용없어. 내 은혜 받읍시다. 한번 같이 해요. 내 은혜 받읍시다. 내 은혜 받읍시다. 내가 은혜 받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은사의 분량에 말씀의 분량에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저는 뭐 국세지 기도방을 지금 우리 중에서 40명을 꽉꽉 채워가는 방은 이 기도방은 한 방뿐이에요. 그 방을 어떻게든지 이끌고 밀고 땡기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년간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쌓인 모든 기도들을 그렇게 안타깝고 안될것 같은 기도들이 3년, 4년, 5년, 6년 가다 보니까 하나도 응답 안된게 없어요. 왜? 첫째는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고치니까 되는 거고 두째는 기도를 하니까 되는 거예요. 심은 게 있어야 나죠.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제가 갔다 와서 NFC 교회세움 운동본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대표로 이끌어가던 신승 목사님 찬양 테이프를 제가 두 개를 사거나 아니면 와서 좀 많이 사서 지금 이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전혀 잘 알지도 못하고 나에게 조금 친절을 베풀었던 뿐인 분이 세상에 나도 그분에게 간식이라도 좀 나눠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 갑자기 지나가다 말고 저에게 테이프를 하나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해? 이미 대회는 끝나버리고 나는 이미 주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부담을. 그래서 와서 그 찬양을 물론 거기서 다 들었었습니다. 그분이 녹음하고 한 거니까 다시 들으면서도 얼마나 여지까지 예수님 믿고 훈련받고 여지했지만 이번에 얼마 전에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버린 거예요. 진하게 만나버리기 전에는 겉으로는 뭐 예수 믿고 뭐 찬양 사역하고 있는 게도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내면 처리가 안된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십자가를 확실하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의 맛을 보고 나니까 완전 뒤집힌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리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찬양을 부르셨고. 저도 그 찬양을 이제 와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만 지겠습니다. 이 찬양을 어떤 그룹으로라도 같이 막 부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겠습니다. 누구예요? 다 서운. 사람마다 서운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찬송할 때다 서운했어요. 내가 입으로 고백한 것만 서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못 찾아 헤매며 이 찬양 나오면요 그 찬양은 안 불렀어요. 나는 길이 있고 갈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근데 이 찬양을 왜 불렀고 참그 3절인가 되는데 그걸 안 불렀어요. 지금도 안 불러. 왜? 우리에게 길을 내가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잠깐 자르나 오르나 치우쳐도 그렇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지만 않고 있다면 나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끊지 아니하시고 아멘. 창안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아멘. 왜? 조금이라도 믿음의 불씨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불씨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을 깃들이는 나무로 자라나게 할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하기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제가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좋은 말씀들을 인용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알고 싶은 거. 또 제게 주신 말씀을 외웠겠어요. 그러나 못합니다. 왜? 한이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넓은 시계를 다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오늘 한 가지 감동하는데 내가 늘이 어항을 바라보면서 말을 해요. 걔네들한테 오늘 잘 잤어? 잘 먹었어? 아유, 이쁘게 잘 노네? 걔네들은 다투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마리 빨간 붕어, 조그맣게 꼬리만 빨간 새까만 붕어가 이렇게 미색 붕어 고개가 있는데 그 이름도 몰라. 그 고개를 쭉 자꾸 따라 얘는 도망댕기다 볼일못 봐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응?
그 고기는 막 노는 건지 뭔지 모르게 도망대니 바빠. 얘는 죽어놔서 어쩌다 놓치면 미쳤어요. 막 아래로 올라갔다 내리고 올라갔다 막 어항전체를 헤매고 다녀요. 그때 딱 착딱 찾으면 꼬랑지, 흔들거리는 꼬랑지 지 콧구멍을 대면 따라다니.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야 되겠다는 거. 응? 왜요? 그 따라다니는 데는 애미가 커야지 새끼를 빌리니까. 저도 맘마를 둘 때는 그 애미 노는 데다 제일 먼저 뿌려줘요. 걔네가 먹어야 이게 통설이 되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많다고 머리가 아니고 작다고 크다고 머리고 작다고 머리 아닌 게 없어요. 난쟁이도 머리는 있잖아요. 갓난아기도 머리는 있잖아요. 장신머리, 축구선수, 뭐 농구선수 머리 두개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뿐이에요. 머리는. 물론 어쩌다 보니까 한 몸에 샴 쌍둥이도 머리 둘도 있고 셋도 있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건 특이한 경우죠. 어찌하든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러면서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겠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맨날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맨날 혼자 내비놔두고 댕겼더니 미안하다 하면서 오늘은 제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양을 틀어다가 예배 준비하는 동안에 걔네들한테도 틀어놨어요. 그 들으라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것은 생명 있는 것은 다 귀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마귀는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걸이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은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